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시집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. 한국 문단사에 길이 기억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집입니다. 김시철 시인의 시집 어머니를 소개합니다. 시인의 말. 내 생의 마지막 시집을 엮어내면서 세상에 왔다가 작은 흔적이나마 남길 수 있는 글쟁이가 된 것을 나는 무한히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왔다.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 그만 노욕을 내려놓고 이쯤 19번째 시집으로 아주 마무리 짓고자 한다. 내 나이 90, 남은 여생 지지고 볶고 그래 봐야 더는 나올 것도 없으니 그게 다 노탐이다 싶어서 버리기로 하고 한평생 가슴 앓이 해온 시작 생활에서 그만 마음과 붓을 함께 내려놓기로 한 것이다. 이를테면 시업을 폐업하고자 한다. 이제부터 나는 그 무거운 시인이라는 딱지를 아주 떼어버리고자 한다. 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? 인간의 뿌리인 어머니, 시집 어머니를 묶어내며 있어 내 나이 21, 6.25 동란 때 헤어져 이날 이때껏 한 번도 뵙지 못한 내 어머니, 헤어질 때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어머니 하고 불러보지만 눈시울만 뜨겁게 만들 뿐이다. 1950년 12월 5일 중공군 인해 전술에 밀려 북진한 유엔군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30년 만의 폭설은 닷새나 퍼부어 천지는 온통 눈밭이었다.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마을인지 가늠할 수 없는 눈 속을 헤치며 나 역시 수십만 난민들과 피난길에 올랐다. 자유가 무엇이기에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눈밭을 누비며 남으로 죽기 살기 떠났다. 내 나이 21,
그곳에 주저앉아 살 수 없는 반동분자였기에 미숫가루 한 대박에 노잣돈 100원 주머니에 넣어주시며 어머니는 등떠밀며 나에게 하신 마지막 한마디 시철아 너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스름이 깔린 혹한의 눈길 속에서 이 한마디가 나에게 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. 어머니 3 90을 넘긴 내가 한밤에도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답니다. 어머니, 어머니 울어야 풀어지는 그리움이기에 그래서 자꾸 또 울었습니다. 어머니 4 길을 걷다가 아이에게 젖물리는 여인을 보았습니다.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싶어지자 문득 떠오른 어머니 허공에다 그려보는 그때 그 내 어머니 가냘프고 연약하고 하얗고 가느다란 얼굴이면서 첫 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감싸안고 보살폈을 그 어머니 젖 물리는 저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와 나는 한참이나 멈춰서서 모처럼 옛날로 돌아가 보았습니다. 어머니 오 내 나이 21에 6.25 전쟁은 터지고 어머니와 나는 헤어져야 했습니다. 그리고 기나긴 세월 한 번도 만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. 전쟁은 멈추었지만 휴전선 너머의 고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때부터 나는 실향민이었습니다. 하늘은 늘 푸르게 열려 있어 온갖 새들 물고기 떼 오르내렸지만 국토는 남북으로 갈려 내 나이 90 되도록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. 이산의 아픔 속에 수백만 실향민들 이제나 저제나 고향 땅 밟을 날만 기다렸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하나 둘 저승길에 들었고 이루지 못한 꿈은 마침내 하늘을 떠도는 영혼이 되어 죽어서나 고향 땅 찾아갔습니다. 살아계시면 113살 되시는 내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묻혀 계시는지조차 모르는 내 어머니 어머니 6
어머니의 뱃속은 진작에 내 집이었습니다. 어머니의 젖가슴은 진작에 내 명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나는 피붙이었습니다. 어머니 7 눈빛 깊은 그 안에 마음 깊이 묻어둔 분신 막연한 인연은 모와 자의 지울 수 없는 불문율 어머니 8 어머니는 죽어서도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다. 어머니 9 자식놈은 태어나며 어머니의 잔소리와 회초리로 커간다. 어머니의 잔소리는 영구불변한 한 권의 성경책이다. 어머니 10 1950년에 일어난 6.25 전쟁 북진한 유엔군이 중공군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 등 떠밀려 피난길을 재촉하셨다. 시철아, 너만이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니? 이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다. 그때 21이었던 그 아들, 어머님 말씀대로 남으로 내려와 아흔 되도록 살아남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잃었고 고향을 잃었고 어머니 또한 아들을 잃었습니다. 전쟁 통해 얻은 것이라곤 잃은 것 뿐입니다. 어머님 모습 기억력도 나이 먹는가 봅니다. 내 나이 21 6.25 사변 때 헤어진 어머님 모습 90 늙은이가 된 내 이 나이만큼이나 가물가물 기억력도 이래저래 늙는가 봅니다. 어머님, 이 한심한 노릇을 어찌면 좋습니까? 잉여 인간 나이 90 되고 보니 과분하게 살았다 싶다. 돌아다 보니 텅 비어있는 주변
저승간 친구들께 적잖이 미안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나이 90되고 보니 산 사람보다 죽은 친구들 자주 꿈속에 나타남은 그들 역시 내가 그리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. 나이 90이 되고 보니 오라는 데 없고 갈 데도 없는 어느새 나는 잉여 인간이었다.